우리나라 옛 이야기 콩쥐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콩쥐야, 하늘나라 선녀처럼 예쁘고 착하게 자라렴. 어머니는 콩쥐를 보며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콩쥐는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방긋방긋 웃었지요. 콩쥐를 그렇게 예뻐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콩쥐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는 불쌍한 콩쥐를 위해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콩쥐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새엄마는 동생을 낳았어요. 새엄마를 꼭 닮은 계집아이였답니다. 이름을 팥쥐라고 지었지요. 콩쥐도 팥쥐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콩쥐는 예쁘고 착해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팥쥐는 욕심 많고 성질이 사나워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답니다. 새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공연히 콩쥐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팥쥐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콩쥐에게는 헌 누더기를 입혔어요. 맛있는 것도 모두 팥쥐 차지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좋은 엄마인 척 했답니다. 새엄마와 팥쥐가 미워하고 구박해도 착한 콩쥐는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눈물도 났지만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병이 나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콩쥐는 무덤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아니,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니? 어서 밭에 가서 일하거라, 얼른! 이걸 빨래라고 했니? 다시 가서 깨끗이 빨아오지 못해! 콩쥐야, 뭐 하고 있니? 빨리 청소하지 않고! 콩쥐처럼 착한 아이가 또 있을까요? 콩쥐는 말 대답 한 번 없이 새엄마가 시키는 일을 다 했답니다. 그런데도 새엄마는 콩쥐를 점점 더 미워했어요. 하루는 새엄마가 두 딸을 불렀습니다. 새엄마는 일을 시킬 때 팥쥐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고 콩쥐에겐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야! 뒤꼈 큰 독에다 물을 가득 끼려 놓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못 채우면 혼날 줄 알아. 그리고 팥쥐는 저기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넣으렴. 팥쥐의 조그만 항아리는 금세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콩쥐의 커다란 독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콩쥐는 너무 힘이 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웬 두꺼비가 콩쥐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뭐예요? 그 독은 구멍난 것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드릴 테니 어서 물을 길어다 채우세요. 콩쥐는 두꺼비의 도움으로 물을 다 채울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무슨 수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웠지? 콩쥐는 착하기도 하지, 집안일을 혼자 다 한다니까.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쁘다고요? 사람들이 콩쥐를 칭찬하면 새엄마는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콩쥐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걸로 콩쥐는 저 뒷산 돌밭을 메고 팥쥐는 이앞 텃밭을 메거라. 그러면서 새엄마는 콩쥐에겐 나무 호미를 주고 팥쥐에겐 쇠 호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호미로 어떻게 돌밭을 메겠어요?
홍주의 호미는 곧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아, 호미를 부러뜨렸잖아. 엄마한테 일러줘야지. 벌써 밭을 다 하면 파치가 와서 보고는 새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콩쥐는 어쩔 줄 모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제가 풀을 뽑아 드릴게요. 황소는 입으로 풀을 뽑아서 넓은 밭을 금세 다 맸습니다. 혼내려고 달려온 새엄마의 입이 딱 벌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며칠 후 새엄마는 또 새로운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나들이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벼 속삼을 모두 찌어놓아라. 우리가 올 때까지 일을 다 해놓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콩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새엄마가 시킨 일은 어른이라도 하루에는 다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콩쥐가 울면서 벼를 찢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하늘이 까맣게 되었답니다. 참새떼가 날아온 것이었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참새들은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부지런히 벼를 쪼아서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벼 석섬이 쌀로 변했어요. 고맙다, 참새들아. 참새들은 다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콩쥐가 척척 해내자 새엄마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도와주는 게 틀림없어. 이번에는 꼬리를 잡고 말 테다. 새엄마는 콩쥐에게 이빠진 낫을 주며 산밭의 수수를 모두 베어놓으라고 했답니다. 수수밭에는 찬바람이 불고 수수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왜 저만 두고 돌아가셨나요? 저도 데려가세요.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팥쥐가 올라왔어요. 콩쥐, 너 일어나고 뭐하니? 이제 엄마한테 매맞을 줄 알아라. 저 아래서 새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썹을 고추 세우고 시근거리는 것이 콩쥐를 두들겨주러 오는 게 틀림없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콩쥐는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오색 구름을 탄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콩쥐야, 이리 오렴. 엄마란다. 그 선녀는 바로 콩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콩쥐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 품에 안겼답니다. 거기 있었지 못해! 새엄마가 헐레벌떡 쫓아왔지만 콩쥐는 아름다운 날개옷에 싸여 어머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콩쥐는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랍니다. 그럼 새엄마와 파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둘은 분하고 샘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가슴이 새까맣게 다 죽고 말았대요.